현장이나 DIY를 할 때 수축 튜브를 사용하거나 안 풀리는 볼트 같은 거 달궈서 풀때라든지 아니면 파라코드 같은 끈이나 각종 로프 끝을 다듬는다든지 할 때 일반 라이터로 사용하실 때도 있죠. 근데 이런 일반 라이터는 구하기는 쉽지만 현장에서 다용도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터보 라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일반 라이터를 이런 터보 라이터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아이템을 보여드리고 나눔도 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일회용 라이터로 DIY나 현장에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작업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만 써도 이 앞부분이 열을 많이 받아서 뭐 라이터가 녹거나 사용할 때 그을음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재활용에도 도움을 주는 수마토의 MJ30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일회용 라이터를 연료로 쓰는 제품이에요. 흡연자, 뭐 비흡연자 상관없이 뭐 저희 사무실에도 서랍 몇 군데만 열어보면 바로 라이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비흡연자 주머니에서도 가끔 발견이 되곤 합니다. 담배 안 피시죠? 안 피는데. 담배 안 피시죠? 네. 그래도 라이터는 가지고 다니죠. 내가 라이터 무슨 필요 있는 딱 한 번 필요할 때 촛불 킬 때. 아니 몸에 가지고 다니죠. 안 가지고 다니지. 잠시만 봐라, 라이터 있대. 바지 어? 어디 어? 이 노래라며 이거? 100% 리얼 상황입니다. 뭐야? 네. 촬영을 좀 도와줘야 돼. 도와주셔야 돼. 여기서 오케이. 좀 깔아두긴 했지만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격은 16,000원, 만원대 중반 정도 합니다. 이거 해외 직구로 한 3-4만원 정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거 만원대 한국에서 국내에서 팝니다. 그리고 포장을 뜯어보면 제품이 있고요. 제품 안에는 요런 라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불꽃이 나오고 애들이 만질 수도 있거나 뭐 이동 중일 때는 안전장치를 걸어서 버튼을 잠궈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잖아요. 요 정도 설명드린 게 끝이라면 더 이상 제가 뭐 설명하고 뭐 할 건 없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른 라이터로 교체를 하면 안 켜지죠. 이건 모르고 사용하면 작동이 안 됩니다. 중요한 설명이 남아 있어요. 그 중요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미니 터보 라이터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명한 브랜드죠. 신후지버너, 소토, 미니 터보 토치 같은 게 꽤 인기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류의 제품들이 사실 활용도는 굉장히 높지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부탄 가스 같은 크기의 연료를 따로 들고 다녀야 돼요. 불편한 점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요런 창이 있는 제품, 안에 연료가 보이는 제품들은 남은 연료 잔량이 눈으로 보이니까 충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미리 충전도 해놓고 할 수 있는데 창이 안 나와 있는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막상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데 가스가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 되는 거죠. 근데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일회용 라이터, 이 일회용 라이터 안 파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식당 같은 데서도 카운터에 보면 막 꽂혀 있잖아요. 한 개씩 막 받아오잖아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일회용 라이터인데 이런 게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집에 굴러다니다시피 하는 라이터들, 이제 이걸 터보 라이터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와! 이런 게 있었다니! 네? 10년 전에 나온 겁니다.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설명을 제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안에 원래 들어있던 이 라이터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하죠? 부싯돌이 없어요. 그리고 연료도 안 들어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품을 구매하면 연료가 안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 이 아래 연료 주입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라이터가 아니라 연료 탱크예요. 아까까지 말씀드린 그 충전해야 된다는 불편한 연료 탱크, 여기 이 제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활용하시려면 이걸 쓰셔도 되지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취지대로 일반 라이터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라이터가 아무 종류나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요런 부싯돌이 달린 라이터만 됩니다. 나름 고가인 이 터보 라이터 이거 당연히 안 되고요. 아쉽지만 이런 딱딱이 요걸로 불키는 타입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부싯돌 타입을 바로 넣어서 쓰면 되는 건가? 안 됩니다. 그럼 어쩌라고? 일반 일회용 라이터가 안 맞게 나왔어요. 이게 원래 이 제품 안에 들어있던 라이터 연료 탱크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싯돌 라이터입니다. 요걸 요렇게 갖다 대보면 길이가 달라요. 일반 타입은 짧아가지고 요거를 놓고 흔들어 보면 떨컥떨컥거릴 정도로 안쪽에서 이제 밀착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밑에 받침을 줘서 위쪽에 밀착을 시켜주면 되는데 저는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눌러서 찌그러뜨려서 사용하는 요 귀마개 아시죠? 요 현장에 널렸거든요. 그리고 몇백 원밖에 안 해요. 어우 장난이에요. 치즈입니다, 치즈. 요 귀마개 한 개를 제품 바닥에 한 개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놓고 켜보면 작동이 잘 됩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요 귀마개 부분이 끝까지 눌려도 잘 작동을 해요. 이 귀마개 꿀팁, 요거 별거 아니지만 요 점을 모르시면은 이 제품 막 알아보시고 우와 좋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하셨던 분들도 구매하신 다음에는 어? 이거 뭐야? 일반 라이터 안 되잖아. 이렇게 후회를 하고 반품을 하시거나 안 씁니다. 그래서 요런 귀마개 꿀팁 하나만 알아두시면 아깝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쌓여가는 이 라이터들 이제 터보 라이터로 만들어서 재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잘 활용하려면 귀마개 또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제가 영상 끝에서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영상 보시고 아래 링크로 찾아가셔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귀마개 한 쌍을 포함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좀 힘을 좀 써보겠습니다. 확신은 없고. 이 제품에도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모델명이 MJ300이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MJ34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라이터를 넣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귀마개 넣어보고 뭐 별 난리를 쳐봐도 이 앞부분이 밀착이 안 되니까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MJ300이 우리나라 부싯돌 라이터와 잘 맞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요 제품 화력 조절이 안 된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안에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서 조절을 해줘야 돼요. 저는 써보니까 뭐 바꿀 필요성은 못 느끼겠더라고요. 솔직히 딱 좋습니다. 그래도 조정을 하실 분들은 요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 황부장 이런 설명이 다 무슨 소용이야? 어? 제품 주의사항에 보면 딴 건 쓰지 말라고 딱 돼 있는데 이걸 유튜브에서 어? 공부 왕이나 되는 사람이 설명서도 안 읽어? 아닙니다. 아, 뒤에 확실히 제품에 포함된 충전 연료통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건 쓰면 안 된다고 적혀 있진 않잖아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본사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이 기본 구성인 연료통 또는 비슷한 걸 쓰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방금 말씀드렸던 MJ340 모델에는 영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제품에 포함된 충전 연료통 또는 일회용 라이터 또는 비슷한 걸 쓰면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겁니다. 지금 국내 설명서 부분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 이유가 만약에 일반 라이터가 안 맞으면 반품할까봐 그 대안으로 뭐 보험격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요령을 알면은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좀 유의사항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색상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색상은 내 마음대로 못 고른다. 저도 원래
파란색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파란색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제가 물건을 받아보고 보니까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왔더라고요. 블루는 제가 구경도 못했어요. 이걸 제가 본 사람도 확인을 해보니까 색상이 랜덤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상을 신경을 쓰시는 분들 요런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아야란 거 이거? 자, 그럼 저희 어머니처럼 항상 주머니에 라이터를 지니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라이터들 뭐 낭비하지 마시라고 오늘 보여드린 스마트 MJ300 터보 라이터 10개를 10분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마개까지 포함해서. 저희 나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마련해뒀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같은 곳에 구매 링크를 남겨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래 링크로 찾아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귀마개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좀 해볼게요. 자, 그럼 나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